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나리자. 해마다 수백만의 세계인들이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 루브르 박물관 입구 길게 늘어선 줄에 기꺼이 몸을 맡깁니다. 모나리자가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탁월한 걸작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옥 같은 걸작들 중 가장 유명한 그림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모나리자는 어떻게 서양 미술사 최고의 슈퍼스타가 되었을까요? 아무리 뛰어난 명작이라도 탁월한 걸작과 나란히 놓으면 안타깝게도 그 빛을 충분히 발하지 못합니다. 루브르에 전시된 레오나르도의 다른 작품들이 그렇습니다. 암굴의 성모, 라벨 페로니에르, 성 안나와 성 모자, 세르자 요한, 그 어느 것 하나 걸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나리자라는 슈퍼스타의 명성에 가려 이들의 존재를 인식하는 관람객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나리자는 어떻게 지금과 같은 명성을 얻게 되었을까요? 우선 작품의 이력이 독특합니다. 레오나르도가 모나리자를 그리기 시작한 것은 1503년에서 1506년경으로 밀라노에서 최후의 만찬을 완성하고 피렌체로 돌아온 직후입니다. 1516년 프랑스와 1세의 부름을 받고 프랑스로 건너갔을 때 그림을 가져갔고 1519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초상화는 보통 의뢰를 받아 제작되었기 때문에 길어도 몇 년 내에 완성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레오나르도는 모나리자를 무려 15년 가까이 가지고 있으면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수정에 수정을 가했습니다. 모나리자에 대한 호기심을 더해주는 두 번째 요소는 그림 속 모델입니다. 16세기 피렌체에서 활동한 미술가 지오르지오 바사리는 레오나르도가 피렌체의 대부호 프란체스코 델 지오콘도의 아내를 위해 초상화를 그렸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후대 연구자들은 바사리의 증언에 따라 그림 속 주인공을 지오콘도의 아내 리자 게랄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사리는 레오나르도보다 60년 뒤에 활동한 인물로 레오나르도를 직접 만난 적도 실제 그림을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의 기록을 무조건 믿을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바사리의 증언을 뒷받침해줄 새로운 증거가 2005년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도서관의 한 문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책은 레오나르도의 동시대 사람이었던 아고스티노 베스푸치가 1503년에 출판한 것으로 책의 여백에 레오나르도가 리자 델 지오콘도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다는 메모가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모나리자 하면 신비한 미소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녀가 웃든 아니든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르네상스 미술가들은 자연에 대한 정확한 묘사와 완벽한 모방을 추구했습니다. 진기한 기계들을 고안하고 심지어 인체까지 해부했을 정도로 과학적 탐구에 몰입했던 레오나르도는 청명한 날 대기에 포함된 먼지와 수증기 때문에 멀리 보이는 대상의 채도가 낮아지면서 시야가 푸르스름하게 흐려진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러한 대기 현상을 그림에 적용한 것을 대기 원근법이라고 하며 모나리자의 배경을 이루는 풍경이 대기 원근법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더욱 자연스럽게 묘사하기 위해서 대상의 윤곽을 흐리게 표현하는 스푸마토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사람의 표정을 결정짓는 입과 눈 주변의 경계를 흐리게 그리면서 웃는 듯 웃지 않는 듯 모호한 모나리자의 미소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모나리자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해보면 어쩐지 어색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눈썹이 없기 때문입니다. 눈썹을 있는 것이 당시 미인의 기준이었다는 주장.
미처 눈썹을 완화하지 못하고 미완으로 남겨졌다는 가설, 원래는 그려졌지만 복원 과정에서 훼손되어 버렸다는 추측들이 작품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장이 진실에 가까울까요? 2009년 프랑스 미술 전문가팀이 특수 카메라로 정밀 분석해 그 비밀을 밝혀냅니다. 원래 모나리자에는 눈썹이 그려져 있었는데 여러 차례 유약 처리된 그림의 표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인 화학 반응으로 인해 훼손되면서 원래 그려졌던 눈썹이 지워진 것입니다. 모나리자가 결정적으로 세계인들의 주목을 끌었던 것은 1911년 8월 21일 벌어진 도난 사건 때문입니다. 절도범은 이탈리아 출신의 빈첸초 페루자라는 인물인데 루브르에서 페인트공으로 일한 경험이 있어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박물관의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대범한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수소 과정에서 시인 아폴리네르와 미술가 파블로 피카소가 용의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림을 훔친 이탈리아인 빈첸초 페루자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모나리자 판매를 시도하였고 결국에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도난당한 지 2년이 지나 모나리자는 루브르로 돌아왔고 그 사이 매스컴을 통해 슈퍼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나리자를 스타덤에 올려놓은 1등 공신이 다름 아닌 절도범이라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게 된 모나리자가 이후 루브르를 떠난 것은 단 두 차례에 불과합니다. 2018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예술 자산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이에 문화부는 지역 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모나리자 전국 순회전 계획을 언론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한 점의 그림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내는지 반증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경제가 뒷받침되어야 문화와 예술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일정 수준 이르게 되면 문화와 예술이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루브르의 모나리자가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심장한 교훈입니다. Thank you.